레이저라는 그 장비도 억대가 하고 억대를 하고 억이요? 자, 근데 그러니까는 네. 지금까지 이제 다 후방을 통해서 모든 이제 시술들이 했는데 네. 이 측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런데 네. 이게 옆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라면은 네.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게 신경을 다칠 수 있게 첫째가 신경이에요. 첫째가, 우리가 첫째가 그렇죠. 신경이 다칠까 봐 예.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여기서 멈추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자꾸 이렇게 후방으로 들어갔구나. 후방으로는 정상 조직을 후방에 있는 조직들 다 보존할 수가 있죠. 근육이나 뼈나 관절이나 그런 게 네. 손을 대지 않으니까. 그리고 시술 후에 시술 중에 신경을 절대 이렇게 그 건드리질 않습니다. 네. 신경으로 인한 후유증은 훨씬 덜하겠죠. 네. 있다 하더라도. 예. 그리고 후방 접근법은 이제 디스크 제거하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. 신경을 많이 젖힌다든지 네. 또 신경망이 찢어질 수도 있고 손상이 갈 수도 물이 셀 수도 있는데 네. 이때 측방으로 하면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. 너무 좋다. 그쪽으로 안 가니까요. 네. 그리고 또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. 재발이라는 게 한 뭐 약해 있지만 많다고 들었어요. 디스크의 경우 많이는 못하죠. 많지 않은 가격이 재수술. 근데 수술을 했을 경우에 재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. 그때 유착이 있거든요. 예, 예. 유착이라는 건 신경이랑 주변 근육이랑 조직이 본드로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측방으로 가기 때문에 유착을 방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. 와, 이 정도면 맘 놓고 디스크 걸려도 될 것 같은데요. 아니, 그렇죠. 그리고 네.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드문데 예. 척추 기형이 있을 때 역시 수술을 하자니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. 예. 선천적인 기형이라든지 또 선천적으로 뼈가 이렇게 결손이 있을 때도 있어요. 그럼 그때는 척추 분리증이라 그래요. 아마 예. 시청자들도 좀 예, 예, 그렇게 예.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분리증이 들어봤어요. 있으면 여기다가 구멍을 내고 수술하려면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그 관절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예. 아주 그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네. 보존이 잘 되죠. 예. 그런데 이런 장점이 많은데 왜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치료일까요?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. 네. 첫째가 뭐냐면 장비가 비싸요. 내시경 장비도 비싸고 또 내시경에 따른 그 레이저라는 그 장비도 억대가 하고 억대를 하고 쉬운 건 아니에요. 숙련 기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많은 환자도 봤어야 되고 또 어느 센터에서 오랫동안 그런 훈련도 받고 이런 게 서포트가 있어야지 그런 게 필요로 합니다.